금방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못 데리러 가서 미안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라고요. 계속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오정배 사장이 어떻게 회장님의 모든 지분을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오 사장 스타일이 뭔가 아는 게 있으면 바로 딜을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건 그래요. 아는 거 혼자 간직하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그렇다면 이 정보를 근자에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보를 빈센조에게서 얻었다면? 빈센조가 기요틴파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밀실에 놓고 닫은 게 아니었네. 만약에 그렇다면 빈센조가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겠네요. 내 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찾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형님, 저 여긴 무슨 일로 오자고 하신 겁니까? 금가 프라자를 역사로 간직하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역사 기록 끝? 오시던 아주머니 관두셨어요? 아, 예. 딸님이 출산한다고 잠깐 휴가 냈어요. 아, 맞다. 아, 벌써 막달이구나. 철거 모시기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시죠? 그렇죠, 뭐. 일단 버텨봐야지. 아주, 가시...